네, 안녕하세요. 다기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어머 세상에, 한 10초 정도 아무 얘기 없어서, 어머, 깜짝 놀랐어요. 자, 맞습니다. 제가 우리 농장에 금 키우는 데 가서 잠시 영상을 담았습니다. 왜냐면 오늘의 주인공이 퍼플 샴페인인데 금무지예요. 금무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아이들. 이렇게 해서 제가 50% 할인해 드립니다. 그런데 살짝 비밀이 50%더 돼요. 자, 퍼플 샴페인이 이렇게 예쁜 아이가, 아, 물이 지금 여름에 이 정도면 이쁘지 않은가요? 여름에 이 정도면 이쁘지 않은가요? 자, 어떤 아이에서 무지가 됐냐면, 자, 요 아이는 금이에요, 금. 어머, 야, 이쁘다, 얼마야. 얘는 가격이 조금 나가고, 혹시 구매, 고저 하시면, 문자로 사진을 캡처해서, 얘야, 얼마냐. 그러면 제가 가격 공개를 해 드릴게요. 요 아이에서 무지가 나왔던 아이. 얘는 퍼플 샴페인 금이에요. 금에서 무지가 나왔던 아이를 오늘 소개합니다. 어머, 세상에, 아까 가좀 주지. 가는 가격이 조금 몸값이 나갑니다. 자, 이 아이는 퍼플 샴페인 무지예요, 무지. 5만원짜리 25,000원에 할인합니다. 50% 맞습니까? 어유, 네. 11번 달라 그러면 됩니다. 무조건 11번 달라 그래요. 뭘 적을 것도 없어요. 11번 달라 하시면 되고. 자, 제이드스타 금은 제가 5만원짜리 25,000원이에요. 그래도 내가 2만원으로 썼어. 2만원으로 썼어. 자, 자, 제이드스타 금 5만원짜리 25,000원인데, 그래서 50% 더 돼요. 자, 아유, 세상에.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블링코 마리아 금은 정말로 이 아이는 이렇게 손톱 끝이 정말 아주 그냥 코끝이 제 코끝만큼 짱 이쁜 아이. 블링코 마리아 금, 얘도 제가 2년 키웠습니다. 요 정도는 맞아요. 입꼬지에서부터는 약 2년 반, 그다음에 입꼬지에서 아가가 까꿍 나왔을 때부터 2년 정도 커야 이 정도 큽니다. 자, 11번 퍼플 샴페인 7종인데 그냥 11번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와 마리아 금은 아무리 강조해도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이 너무 좋고, 그리고 엽성을 보시면 두께가 너무 좋고 입장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화 마리아 금으로 이름을 지었겠어요. 첫눈에 딱 보고, 그래, 너는 내가 원했던 금 4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화 마리아 금하고 제이드스타 금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냥 가장 좋아해요. 가장 좋아합니다. 자, 그럼 4개 봤어요. 4개만 해도 벌써 얼마예요? 약 10만 원 넘죠? 그런데 아니에요. 자, 3개 더 갑니다. 장미금은 우리 농장에 오시면 이 장미금은 대품이 있어요. 10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고 20cm 분에는 15만 원이에요. 정말 멋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추합니다. 3만 원다 받으면 추천이 아니지, 강추가 아니지. 15,000원. 하나만 구매하고 두 개만 구매하시면 흙은 드릴 수 없고, 7개를 다 사야 택배는 내가 쏩니다. 선물은 쑥쑥이 5kg 드립니다. 자,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실루엣 온슬로우는 사실 진짜 많아요, 제가. 왜? 제가 적심해서 늘려놓았던 아이들. 지금은 이제, 어이구, 그 파랑새, 멀로 같은 색깔이잖아요. 가을만 돼봐요. 겨울만 돼봐. 완전 분홍색, 완전 분홍색. 자, 온슬로우. 아이고, 야는 배추라냐? 2만원짜리 만원인데요. 얘는 환타스틱한 환타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실루엣하고 온슬로우는 2만원짜리가 만원씩. 두 개만 하면 2만원이 맞습니다. 택배비 4천원 냅니다. 그리고 얘까지 세개 한다고요? 35,000원이 맞습니다. 에이, 뭘 그렇게 사. 그냥 11번 다 사야지. 자, 11번 샴페인, 퍼플 샴페인, 합해서 7종. 50% 할인하고 쑥쑥이 5kg 드려요. 아, 쑥쑥이 5kg는 만 원이에요. 돈으로 치면 쑥쑥이 5kg 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2만 원 결제하시면 제가 쑥쑥이 5kg 드리고, 그리고 택배도 내가 몰고, 공짜가 없어요. 우리 그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 구독자님들은 택배비가 무료입니까? 무료는 없고요. 누가 냅니까? 그래야 맞아요. 택배는 무료는 절대로 65세 이상이어도 무임승차가 안 됩니다. 무료 승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택배는
맞아요.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안 내지만 내가 낸다는 뜻이에요. 자, 그냥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11번 달라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제가 퍼플 샴페인은 금무지라고 쓰지 않았지만 요게 금이에요. 현재 20만 원에 판매합니다. 퍼플 샴페인 현재 20만 원에 판매합니다. 제가 늘려 보니까 잘안 늘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요거에 요 정도만 돼도 20만 원인데 제가 키웠어요. 색깔이요? 이 여름에 이 정도니까 겨울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 퍼플 샴페인. 얘는 금무지예요, 금무지. 아, 금무지, 금무지, 금무지. 자, 금무지. 자, 그 다음에 제가 흑자랑 한 번만 하고 갈게요. 10가지 재료를 모두 모두 섞어서 황금 비율로 만들었고, 정확한 비율로 만들었고, 농민신문에 기사로 났고, 제가 MBS 나는 농부다,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 출연했던, 농사를 기가 막히게 잘 짓는 그런 쑥쑥이를 제가 12만원 결제하시는 분들 드리고, 택배비는 내가 내고. 자, 이렇게 해서 11번 퍼플 샴페인 외 7종이잖아요. 무진장 좋은 혜택에 이렇게 드립니다. 자, 사진 찍으셔요. 어유, 쑥쑥이까지 찍어요. 하나, 둘, 셋, 찰칵. 감사합니다. 그리고 흑영상 이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염자 재배 전문 농장에서 염자를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구경하세요. 너무 예쁜가요? 자세히 보면 더 예쁘고, 농장에 오셔서 직접 보시면 실물 깡패입니다. 이 아이는 아르헨티나 금으로 유통하고 제가 제법 포스가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자,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지죠? 요런 아이들을 오늘은 아르헨티나 금을 제가 굳혔어요. 그리고 색감이 조금 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자, 요런 아이들 소개합니다.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흙,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운 아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만원입니다. 10kg는 2만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만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만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만 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만 5천 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